싸고 걸어놨는 거. 보편적으로 봤을 때 11월 한 11에서 15일부터 12월 말까지 네,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좋은 유자는 향이 좋고 과피가 두껍고 또 그 일명 백곱이라고 그러는데 꽃 떨어진 자리가 선명하니 툭 붉게 나온 거. 그리고 이제 해풍을 많이 맞아야 돼요. 그 고흥이 이제 삼면이 바다잖아요. 그래서 이리 불어도 맞고 저리 불어도 맞고 그래서 고흥 유자가 유득히 향이 좋은 것 같아요.